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병원으로 옮겨지고 한 2시간 뒤쯤 검찰에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성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브로커의 로비를 받고 성남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1,356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는 대신 성남시에는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고 임대 아파트 비율도 10%로 줄여주는 특혜를 줬단 겁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엔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할 때 독점적 사업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140여 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내면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여러 의혹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 기록을 유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영장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대장동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됐던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214일 만에 두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오늘 오후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